최경훈입니다. 6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아름다운 여러분과 아름다운 음악을 맞이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음악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음악, 한국 민요, 이태리 음악, 이태리 깐소네, 프랑스 음악, 프랑스 향송. 특별히 여러분과 처음에 대할 음악은 프랑스 작곡가인 구노가 쓴 다섯 개의 작은 미사곡입니다. 구노는 학생들 구노 모르죠? 구노 아저씨는 프랑스 사람으로 1800년대에 살았습니다. 조선 말기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이 1800년대 살면서 1600년도 옛날 고전적인 기법으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많이 정제되어 있는 음악과 그리고 다섯 개의 끼리의 글로리아, 상투스, 베네디투스, 아뉴스데이. 이 다섯 개의 작은 곡들이지만 정제되어 있고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 삼부성 화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아뉴스데이입니다. 여러분 박수는 노래 끝날 때마다 주셔도 감사합니다. 음악에는 지금처럼 들은 것처럼 종교곡이란 곳이 있고 또 음악에는 세속곡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일반 음악. 그런 순서는 이번 음악회는 아마 지금 군호처럼 프랑스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스위스도 갈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 스테이지는 스위스 음악입니다. 그럼 스위스 하면 알프스가 기억나시고 알프스 하면 요들송이 기억나고 그럼 푸른 잔디와 푸른 하늘과 그리고 특유의 스위스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미추홀 어린이합창단이 그 옷을 입고 나올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미추홀 어린이합창단.
프랑스 미사국도 이루시고 스위스고도 갔다 오시고 이번에는 남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헨케리 쓴 남아프리카 민요곡과 그리고 베르노니 쓴 미국 민요곡 두 곡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중구혜성 합창단입니다.
이번 두 곡은 한국 가곡과 한국 민요입니다. 바람의 손길과 강강수월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강강수월래 많이 하시고 바람의 손길은 박지훈님이 근래 작품입니다. 가사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성 합창곡과 어린이 합창을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남성들의 노래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성악가 선생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아름다운 곡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태리 곡과 그리고 아름다운 뮤지컬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잠깐 한 가지는 참 예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프렌즈입니다.
무렵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곳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중부 여성합창단이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느낌을 가지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부 여성 합창단을 지휘하시는 최경훈 우리 교수는 그리고 반주하시는 이영아 선생은 그리고 단원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격조 높고 단아하고 청아한 그런 선율과 화음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 온종일 시달렸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아시스가 되어주셨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격찬을 한다면 뉴욕 맨하탄에 카네기 홀에 가셔서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전 이렇게 격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꿈나무 우리 미추월 요들 어린이 합창단 동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애기들을 잘 키워주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특별히 더 브랜드 정말 남성 톤의 대가들만 그 최경훈 교수가 모셔왔는데 중구가 들썩들썩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도시입니다. 문화와 예술 근대 개항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도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도시 중구. 우리 중구로 하여금 이제 인천을 선도해 나가고 21세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바로 중구다. 여러분들께서는 중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중구를 지키시면서 우리 여성 합창들이 합창단이 저토록 잘할 수 있도록 세금도 잘 많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 합니다만 남성들도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여성도 남성도
남성도 여성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함께 끌고 나가야 역사가 선진 도시로 응비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올라서서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냐 노래하다 박승숙 중구청장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잡아 끌고 올라와서 올라왔습니다만 이렇게 인사 여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 시간까지 잘 감상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고 중구 발전을 위하는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우랜드 박수 좀 우리와 같이 치시면서 앵콜 한번 좀 해볼까요? 앵콜입니다. 저희 더우랜드가 이렇게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 연주회 때 참전 특별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중구 여성합창단이 무한한 발전과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라고 앵콜곡을 오솔레미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더 프렌즈 저 팀은 그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장애어분들 계신데 우성원이나 아니면 멀리 고아원 저기 그 부족 음악을 대학에 부족하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씩 공연합니다. 그 팀은 신발을 연무복을 입고 신발을 벗고 가서라도 그분들을 만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며 노래로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우리 중구 여성합창단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많은 좋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합창단을 비롯해서 미추얼 어린이합창단 그리고 중구 문화원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살기 좋죠? 아닙니까?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마지막 무대는 우리 여성합창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습니다. Welcome to my world. 꽃밭에 앉아서 슈퍼 트루퍼. 이 곡은 맘마미아에 나왔던 곡입니다. 이 곡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앵콜 곡은 두 곡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 트루퍼 끝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시면 저희가 두 곡은 하겠습니다. 여성 중구 합창단입니다.
안무 선생님이십니다. 앵콜곡을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곡은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단원 중에 한 분이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정규 연주 프로그램은 안 되고 앵콜곡에는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는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정영 씨, 나 조석현이야. 놀랬지? 당신의 노래 부르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나왔어. 사실 당신이 암에 걸려서 투병할 때, 그리고 항암 치료 때 나의 마음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이겨낼 수 있었어. 정연아,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당당히 중구 여성 합창단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하다. 사랑한다, 너의 아픔을. 사랑한다, 너의 모습을. 사랑한다, 너의 노래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투병을 이기고 그리고 항암치료 중에도 연습을 왔었습니다. 가발을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발이 아닙니다. 다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마지막 앵콜곡 댄싱 퀸 들려드리겠습니다.